보세요. 기본서 32쪽. 자, 징수 방법도 별딱 붙여야 돼요. 징수 방법. 거기에서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징수 방법 나와 있죠? 이게 옆에 딱 적어. 이거를 우리는 납세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부과. 이거는 똑같은 용어가 뭐다? 결정이에요. 세금을 결정해서 부, 부담시키는 거를 부과라 그래. 그 꼭대기 32쪽. 자, 부과 나와 있죠, 거기? 부과가 뭐다? 부담하게 하는 것. 부담시키는 것, 결국. 왜? 부담시키려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요.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결정.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 부과는 결정을 얘기하는 거야. 결정. 결정이 돼야 부담시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부담시키면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그래서 징수. 그래서 부가징수를 합쳐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라고요. 용어 정리됐어요? 항상 부가는 뭐랑 똑같은 용어다? 결정. 꼭 기억해야 돼요. 결정에서 부.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세금을 누가 결정할까요? 이제 나와요. 이제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기본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잖아.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슈? 산출세. 그럼 세율은 누가 결정해? 법에서. 법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뭐다? 누가 결정하느냐? 이해와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율은 법에서 결정한다고요. 그러면은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그럼 누가 결정할까요? 과세권자가 결정할 수 있고 정부, 납세 의무자인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있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 용어가 등장해요. 신고납부.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신고납세. 용어는 다르대. 뜻은 같은 거예요. 과세권자가 다르니까 용어가 다를 수가 있다. 뜻은 같은 거다. 자, 그 다음 큰 거 먼저. 2번은 보통징수. 이 보통징수가 뭐예요?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통보하고 걷어가는 거야. 통보징수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괄호 밑에 정부부가. 부가가 뭐다?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제일 아래.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출제될 수가 없고.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괄호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결정해서 과세. 정부부가.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자, 이해와 이해를 누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해?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해서 누구에게? 과세관청. 과세관청. 정부.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뭐 하면 되는 거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림 봐요, 이제. 그림. 그림 나왔잖아. 자, 누가 세액을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그림. 그 어디다 신고하는 거야? 과세관청, 정부. 그럼 신고하면 1번. 그럼 정부, 과세관청은 우리들에게 뭐를 줘? 납부서를 발급해줘. 그럼 2번. 납부서를 갖고 우리는 3번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 그럼 은행은 우리들에게 4번 뭐를 줘? 영수증. 그리고 금융기관은 세금을 받았다고 과세관청에 5번 통보를 하고. 이렇게 이게 납세 절차예요.
그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그림 보지 마세요. 뇌구조가 약간 좀 그러나 계속 배우다 보면 알아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무슨 세금을 알아야 돼? 그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뭘까?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다? 소득세가 답이다. 세 가지. 한 번 내는 세금. 이 소득세는 두 가지를 합쳐서 쓰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따로따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몰아서 한 번 내는 세금. 그래서 국세 밑줄 딱 그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선택했을 때. 그 지방세는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 가지만 알라고요.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찾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보세요. 취득세 낼 때 뭐를 같이 내? 함께 내는 거. 지방교육세. 취득세랑 함께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뭐다? 취득세랑 함께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딱 밑줄 딱 그어. 별.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럼 취득세랑 같이 낼 때 지방교육세는 함께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같이 간다고요. 따라다니는 세금이니까. 자, 그 정도. 자, 보통징수. 자, 밑으로 내려와요. 보통징수. 자, 누가 등장합니까? 공무원. 정부가 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해서 우리들에게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통보징수가 아니라 국민들이 못 알아듣게끔 보통징수. 자, 칠판 보세요. 보통징수라고요? 이거 뭐라고? 통보하고 걷어가는 거다. 통보징수, 고지납부를 얘기합니다. 그럼 세금을 누가 결정한다? 정부, 과세권자, 과세관청이 결정해. 그럼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준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 고지서로 통보해 주는 거야.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발급. 그럼 그림 한번 봐요. 가만히 있어. 오른쪽 그림. 오른쪽 납세의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과세관청이 1. 고지서 발급. 그럼 우리는 고지서 받아서 어디로 가? 2번. 은행 가서 납부하면. 그림 이해됐어요? 그림 은행 가서 납부하면 은행은 우리들에게 뭐를 줘? 영수증. 다시 왼쪽으로 와. 세금의 종류. 32쪽 아래. 매년 내는 세금. 뭐가 있다? 대표주자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무슨 가격으로? 무슨 가격으로 세금을 결정할까요? 공시가격으로. 기다려라.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래서 국세는 뭐가 있다? 종부세. 그 다음 지방세는 뭐가 있다? 재산세. 그리고 나왔다. 드디어 지역자원시설세 용어가 바뀌었어요. 특정 부동산을 고쳐야 돼. 용어. 소방분. 불날 때 불 끄는 세금. 목적세잖아. 특정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제일 아래 32쪽. 특정 부동산을 뭘로 고쳐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불날 때 불 끄는 세금. 목적세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구체적으로 뭐다?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변기세. 그럼 재산세랑 같이 날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징수야. 자, 첫 번째 법 바뀐 거 나온 거예요. 용어 정리.
특정 부동산은 죽었어요. 12월 말일 날 법 통과됐다고요. 특정 부동산을 뭘로 고쳤다? 소방분. 그 다음 지방교육세 또 나왔다. 별 붙이고. 자, 재산세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지?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무슨 징수라고 얘기한다? 보통 징수.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럼 재산세랑 같이 내니까 이럴 때는 뭐라? 보통 징수.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 본세에 따라 결정되니까 양다리 걸쳐 있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시 관련된 세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세에 따라 납세 절차가 결정된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종부세는 원칙이에요. 원칙은 정부 결정. 고지서가 날라와 외이에는 신고 납부에 뭘로 신고하는 거야? 실거래가액으로. 왜 신고 납부가 있어요? 부동산을 사면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잖아. 팔아먹으면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죠. 왜 이건 신고 납부야?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알아들었나요? 정부는 언제 알아? 등기처에 알아.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 납부.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는 고지 납부. 이거를 뭐라 그런다? 보통 징수.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제가 안 풀더라도 아는 한도 내에서는 풀어봐야 돼요. 이런 기초적인 거. 자, 보통 징수잖아. 지방세를 물어보잖아. 딱 하나 뭐가 있어? 재산세. 답이 몇 번? 5번. 보통 징수, 지방세. 아,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이잖아. 이거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 지방세니까 뭐가 답이 돼? 재산세. 안 그러겠어요? 근데 지방교육세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본세에 따라 확정된다고요. 그죠? 취득세랑 같이 갈 때는 신고 납부. 재산세랑 같이 갈 때는 보통 징수. 그래서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면 답이 두 개로 바뀌어. 그냥 지방교육세는 본세가 없잖아, 지금. 신고 납부 또는 보통 징수. 양다리 걸쳐 있어요. 그러나 1번이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하면은 뭐다? 1번과 5번이 된다고요.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 아, 그러니까 이거 다섯 개는 기본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 납부하고 매년 내는 세금은 신고 안 해. 왜 신고를 안 받아줘?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니까. 공시가격은 누가 먼저 알아? 정부가 먼저 알지. 고지 납부. 자, 넘겨보죠. 그냥 항상 세법은 기초가 뭐다? 국세, 지방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가산세. 별 딱 붙이고 이제 개정법이 두 번째 나와요. 가산세. 한 장 넘겨봐요. 뚝 한 장 더 넘겨요. 자, 39페이지. 가산금. 절대 헷갈리지 말아요. 39쪽. 가산금. 별 붙이고. 39쪽. 별 붙였어요? 자, 다시 앞으로 와요. 34쪽. 이번에는 뭐다? 가산세.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봐. 우리가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아까 배웠잖아. 이거 60일은 신고기한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신고 납부하면 돼. 60일 이내에. 법정 신고기한 안에. 그냥 이행을 안 해. 뭔 뜻이다? 신고 납부를 안 해. 안 한다고요? 그럼 세금을 누가 결정해줘?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하겠지.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온다? 가산세. 세금에 가산한다. 그래, 어디에 가산하는 거다?
산출 세액에 세금에 가산해. 그래서 취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지? 납부하면 끝나는 거야, 60일. 근데 가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야. 그럼 가산세는 세금에 더하는 거지? 그럼 취득세는 얼마로 바뀌는 거야? 120만 원. 그래서 가산세는 뭐가 되는 거다? 세목이 늘어나는 거야. 세금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바뀌었어? 120. 그럼 이거 신고 안 했잖아, 결국. 신고 안 하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고지서 얼마짜리 날라와? 취득세 120만 원짜리.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눠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금 하면 큰일 나. 가산세와 납부까지 안 했다. 납부로 구분한다. 시험장에 가면 반드시 이해와 이해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34쪽 나와 있어요. 자, 꼭대기. 어떤 용어가 들어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자가 들어갔잖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액에 가산. 그래서 가산세를 계산할 때 가산금 밑에 나와 있지 이거? 자, 칠판 보세요. 자, 이거 고지납부가 됐잖아. 고지납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은행 가서 제 날짜에 납부하면 끝나. 고지서 날라왔잖아. 납부를 안 하잖아.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연체이자가 붙어. 연체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연체이자가 묻는 거야. 연체하면 연체이자. 그럼 이에는 어디에 가산한다? 과로 고지세에게. 그래서 우리는 고지서를 받아보면 납기인의 금액과 납기 후 금액으로 고지서에 표지서에 있죠? 그 납기 후 금액이 연체이자가 붙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해는 언제만 붙는 거야? 연체했을 때. 그럼 취득세 고지서 얼마 나왔어? 120. 이 속에는 뭐만 들어있어? 가산세만. 120만 원. 납부하면 끝나잖아. 연체를 해야 연체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 속에 뭐만 포함되어 있다? 가산세만. 가산금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120만 원 고지서 보냈는데 너는 분명히 연체할 것이다. 이자를 붙여서 날라오진 않는다.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연체했을 때만. 자, 그 얘기예요.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꺼운 글씨만 알면 돼. 자, 가운데 가산세는 의무. 국세 또는 지방세에 뭐가 된다? 세목. 세금이 된다는 뜻이에요. 취득세는 취득세가 늘어난 거야. 세목. 세금의 이름. 세목. 두꺼운 거. 찾았어요? 자, 3번 적용세목. 자, 딱 두 가지만 비출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뒤에도 똑같고. 자, 국세는 종부세. 양도세. 자, 칠판 보자고요. 이거 종부세죠. 종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야? 부자들이. 부자세야. 원칙은 정부 결정이에요. 때가 되면 겨울에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부자들은 의심이 많아.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그죠? 또는 조상 잘 만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려면 의심 많은 거야. 정부 결정 못 믿겠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결정이죠? 그러나 종부세는 정부 결정 싫어. 선택하면 어디로 갈 수 있다? 신고 납부를 받아줍니다. 우리가 정부가 결정했다고 다 100% 맞지 않아요. 우리가 정부가 세금 결정하잖아요. 약 1조 원 전후가 세금 계산을 잘못해. 환급 사태가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그래서
부자들은 의심을 한다. 정부 결정 싫어.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양다리 걸쳐 있죠? 뭐가 답이다? 종부세. 그럼 신고로 가면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한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 3번에 종부세는 선택시. 선택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신고로 갔잖아. 그럼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이 가산세는 어디에 붙는 세금이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안 했을 때,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과소 신고하죠?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가산세 구분. 가산세 구분 나와 있어요. 이 타이틀이 뭐냐? 하나는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로 구분해요. 이게 생략된 거야, 앞에가. 그럼 여기 보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뭐다? 무신고하잖아. 무신고에. 일반 무신고잖아. 신고를 아예 안 했지? 그럼 무신고 납부세액의 세금이 몇 프로나 늘어나? 20%.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20.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사기 부정한 과소 신고에. 기본 타이틀만 먼저 가. 적게 신고에. 적게 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나? 10% 늘어나. 10%. 그러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써서 과소 신고하면 40% 늘어나. 그게 시험에 나온 건 세 가지. 부정 나왔잖아. 몇 프로 늘어나? 40 나왔죠? 자, 오른쪽에 2번 과소. 오른쪽에 2번 과소. 적게 신고했어. 오른쪽에 2번 과소. 그럼 1번 몇 프로 늘어나? 10%. 2번 부정.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박스에 1번만 밑줄 그어. 40. 100분의 40.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 늘어나?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이 답이다.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이야.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 무신고. 가장 잘하는 무. 딱 기억이 안 날 때 네 다리 딱 봐. 무. 몇 개가 뻗어 있어? 두 개. 20. 과소는 절반이고. 그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정부가 열받지? 열받으니까 죽여야지. 죽이는 거를 뭐라 그래? 사형. 40%.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무신고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써서 적게 신고하면 죽여 살려? 죽여. 죽이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사형이라 그래.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럼 납부. 자, 납부로 돌아가. 이제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 세금을 내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붙는다? 10만원당 10만원분의 25씩부터 0.025%.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포인트를 맞추면 돼. 3이 아니라 25. 10만분의 25. 납부야, 납부.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36페이지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지방세. 지금 지방세 하고 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지.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박스. 박스 포인트가 뭐다? 1일 10만분의 25. 0.025%. 박스에 10만분의 25예요. 25의 포인트를 맞추라고요. 계속 가산세가 붙어갑니다. 체납된 조세의 75%까지. 그건 알 필요 없고. 숫자가, 이거 숫자 어떻게 정리해? 납부잖아. 꽃밭에 나비를 생각해. 납, 이,
꽃밭에 나비요. 숫자 이런 걸 어떻게 외우냐고요. 나비요. 꽃밭에 나비요. 뭐를 얘기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유리다. 나비요야 숫자가. 그래서 결론 박스 나왔다. 결론 박스 나온 거예요. 별 딱 붙여. 지금까지 강의한 거. 박스. 자, 신고불 성실가산세와 납부로 구분해. 그냥 무신고는 20. 딱 밑줄 긋고. 부정. 두 번째 칸.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몇 프로 늘어나? 40. 그 다음 일반 과소. 일반 과소는 몇 프로? 10. 사기 부정. 사기 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 40%. 과로는 지금 보지 마세요. 자, 납부는 따로 계산해. 납부는 하루에 만 원당, 아, 10만 원당 얼마? 25. 숫자별이 어떻게 된다? 납, 2, 5. 자, 4번. 별 표시. 국세야, 이제. 국세는 법이 바뀌었어요. 납부, 지연, 뭘로 바뀌었다? 가산세. 절대 가산금 하면 안 돼요. 납부, 지연. 이번 시험에 가서 뒷글자 잘 봐야 돼, 뒷글자. 뒷글자를 잘 봐야 돼. 납부, 지연, 가산금 하면 틀려. 가산세. 제목을 잘 보라고요. 그래서 박스야, 오른쪽. 오른쪽. 별 딱 붙여, 오른쪽. 박스. 이거 1번, 2번을 합쳐서 뭘 한다? 다음 각호의 꼭대기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게 뭐라고?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1번, 2번. 그럼 1번은 뭐다? 납부 불성실을 납부하지 않았잖아. 마지막 줄 뭐다? 10만 원당 25. 1번 옆에 적어.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야. 납이요. 자, 그리고 2번은 뭐다? 연체이자야. 몇 프로? 3%. 연체이자. 밑줄 그어. 연체이자 3% 가산금이야. 3%. 100분의 3 나왔잖아요. 이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산금. 뒤에서 배워. 가산금.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1번, 이제, 2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두 번째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두 번째 줄 고지서가 날라왔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연체이자를 붙여요. 그래서 한 달까지는 연체이자가 몇 프로부터? 3%. 일명 삼김. 세 글자로 뭐다? 가산금.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자,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구체적인 거는 뒤에 좀 이따 설명합니다. 39번. 자, 39쪽. 자, 드디어 들어가요. 가산금. 딱 네 글자로 적어요. 가산금 연체이자라고 39쪽. 그래서 1번. 1번 어떤 용어가 등장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연체했지? 연체했잖아. 연체이자를 말한다.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럼 가산금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월할 계산이야. 연체이자는 월할 계산에 한 달 한 달 월할 계산이다. 월할 월 단위로. 그래서 한 달까지는 일반 가산금이부터. 그래서 몇 프로 붙는다? 3%. 시험은 분수로 나와. 100분의 3 연체이자 일명 뭐다? 삼김. 그 다음 두 달째부터는 뭐가 붙어? 중자가 붙어. 두 달째부터는 한 달에 뭐다? 0.75%씩 들어가. 요렇게 가산금 한 달까지는 몇 프로가 붙는다? 3%. 100분의 3. 그래서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고지세에게 가산한다. 산출세에게 가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연체이자는 고지서에 찍혀서 날라와. 뭐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세에게. 산출세에게 가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두꺼운 글씨.
자, 2번. 그래서 일반과 상금. 한 달까지는 몇 프로 붙는다? 3%? 100분의 3. 그러니까 두 달째부터는 이제 넘어가야지. 자, 미리 넘겨왔네요. 자, 두 달째부터는 중2부터 중. 다시 가산하는 거야, 여기는. 중. 두 달째부터는. 그래서 1월이 지날 때마다 두 달째부터는 한 달에 몇 프로씩부터 1만 분의 1만 분의마다 75 0.75 분이 1만 분의 75 0.75% 이게 숫자가 뭐다? 75가 중심이야. 이건 뭐다? 절에 절하면 목탁이 기억나지. 중 75 오세요. 중 75 숫자가 중 75야 숫자. 이거는 나비오. 이해는 중 75 오세요. 75 중 75 숫자가 절대 위에 거랑 뒤바뀌면 안 돼요. 숫자가 7호라고 포인트가. 찾았어요? 그럼 중과 상금은 연체이자지? 무한대로 붙이면 안 돼.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5년까지만 붙여.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 사채업자가 돼버려.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높아져 버리지? 그럼 사채업자지. 몇 개월을 한도로 한다? 60월. 나와 있어요? 60월. 5년까지만 붙이는 거야. 그러나 2번 별 딱 붙여. 무조건 붙는 게 아니다. 지방세는 얼마 미만? 어려우니까 30만 원 미만.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 원.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미만이야.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상금은 국세는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100만 원. 지방세를 물어보면 얼마? 30만 원 미만. 그리고 고지서에 여러 개 세금을 함께 적혀 나왔을 때는 30만 원, 100만 원 미만은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합산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연체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요한 숫자는 뭐다? 30만 원 지방세. 국세는 100만 원이요. 자, 적용 세목 뭐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 납기인의 납부를 하려면 가산금이 붙어. 그리고 고쳐. 오른쪽은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용어 바뀌었어요. 법 통과됐어요. 소방분에 대한. 특정 부동산을 지우라고요. 소방분에 대한. 자, 결론. 결론 밑에 보라고요. 자, 별 딱 붙이고 제일 아래 결론. 가산세 가산금 비교. 자, 가산세는 어떤 용어가 들어가? 의무불리행. 의무불리행. 신고납부하세요. 의무를 안 했다. 그래서 적용은 무슨 제일 밑에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40페이지 제일 아래. 제일 아래 보세요. 아래. 무슨 세금에부터? 신고납부하는 조세. 얼마부터? 1번, 2번. 나누어서부터요. 10, 20, 40. 납부는 나비오. 징수 방법은 세목. 세목이야 조세에 포함한다. 조세에 포함한다. 단,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 가산금 오른쪽 고지서. 고지했잖아. 성실히 납부해서요. 성실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실히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어떤 세금에 붙는다? 고지되는 모든 조세. 고지서 날라오는 거. 고지서 날라오면 납기네 납부해. 안 하면 무조건 가산금이 붙어. 그럼 가산금은 1번, 2번으로 나눈다. 한 달까지는 3김. 2번 중과상금은 중치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일. 그럼 이 72%를 좀 고치세요. 이거 잘못된 거 인하됐어. 70이 하면 틀려. 그럼 최대 한도가 뭐다? 최대 한도가 0.75잖아. 60개월 최대 한도가. 그러면 65 60%지? 30. 최대 한도는 뭐다?
6, 5, 30이잖아. 6, 7, 40이. 체납된 조세의 45%를 한도로. 그래서 최고 적용률은 72%가 아니라 45%예요. 45%. 왜 45%야? 60 곱하기 75니까. 6, 5, 30, 6, 7, 42, 40. 이건 재작년 답이에요. 알아들었어요? 60 곱하기 75 하면 6, 5, 30, 6, 7, 42. 적용률은 몇 프로라고요? 72가 아니라 45%가 최대 적용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세액. 세금의 불포함. 연체이자니까. 연체이자는 세금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자, 칠판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 잘 들어야 돼요. 이해와 이해로 나눈다. 가산금은 이해와 이해로 나눈다.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죠? 지방세. 근데 국세는 법이 바뀌었어요. 잘 들어요. 국세는 국세 이해와 요거 이해를 합쳐서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해와 이해를 합쳐서 이거 봐. 이거 납부 안 한 거지? 결국 이해도 납부 안 했잖아. 그럼 국민들이 혼돈이 되잖아. 가산세가 헷갈리고 가산금이 헷갈리니까 국세는 이해와 이해를 합쳐서 무슨 세금으로 부과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중요한 거는 국세만. 지방세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잘도 이거 납부 안 한 거잖아. 이것도 결국 납부 안 한 거잖아. 따로따로 부과하니까 헷갈리더라. 합쳐서 무슨 세금으로 부과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금만면 틀려요. 자, 프린터로 정리드라. 자, 프린트 뒷면 보라고요. 뒷면에 제일 가산세 가산금 있잖아요. 제일 아래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예요. 4번 오른쪽에 제일 아래 1번 2번을 합쳐 1번 2번을 합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죠. 그 가산금 3% 뭐 이 두 가지 또 있지만 두 개를 합쳐서 국세는 뭘로 용어가 바뀌었다?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 절대 가산금 하면 안 돼요. 납부지연 가산세 오른쪽 제일 아래. 지금 오른쪽도 못 찾아. 지금 오른쪽 제일 아래. 그럼 OX 한번 보라고요. OX 한번 봐요. 28번 다 보지 말고 28번 OX 한번 풀어봐요. 28번 양도소득세는 국세잖아. 취득세 하면 틀려요. 국세가 법이 바뀐 거예요. 항상 O야 X야. X잖아. 왜 틀렸어? 납부지연 가산세지. 세금을 늦게 냈다는 거야. 결국은 금하면 틀려요. 개정법. 그래서 답지 보면은 이 개정법이 오늘의 포인트가 세 개가 개정법이야. 답 뒤에 보라고요. 27, 28, 29는 개정세법이에요.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야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개정법 세 개예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바뀌었어? 이번에 재산세. 몇 번? 27번. 얼마 초과? 250 초과할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어요. 인하시켰다고요. 고액 납세를 줄여서. 그래서 27번은 250 초과가 맞는 거예요. 작년 답은 500 초과였다고요. 법이 바뀌었다.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칠판 봐주세요. 자, 여기 봐. 여기 보라고요.
자,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뭐가 붙어?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세금을 늘려. 세금은 어떻게 늘려?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늘려. 자, 그럼 세금을 늘려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납세 절차. 그럼 보통 징수. 연체하면 연체이자 붙고. 근데 이해는 처음부터 뭐다? 처음부터 고지서 보내주죠? 처음부터 연체하면 뭐가 붙어? 연체이자. 가상금. 어떻게 나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단, 국세는. 이해 납부 안 한 거지? 이것도 납부 안 한 거잖아. 국세는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 끝자 조심해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